대중교통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오늘도 익한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방법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월 62,000원으로 서울권역에서 1월 27일 토요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구매하고 세팅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티머니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지하철에 있는 배너를 제가 찍은 건데요. 저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월 23일부터 구입이 가능한데 이용은 1월 27일부터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역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지하철 앞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은 이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홈화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검색창에 자, 모바일 티머니라고 검색을 하시고 나온 걸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나 밑에 거 다 똑같은 거니까요. 아무거나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설치가 완료되면 모바일 티머니라는 이렇게 앱이 떠 있을 텐데요. 눌러서 실행하겠습니다. 처음 열게 되면은 모바일 티머니에서 사용하는 권한을 알려드린다는데 다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모바일 티머니에서 내 연락처를 액세스로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요. 허용 누르시면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 실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배터리 최적화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확인 누르시고 배터리 사용량 최적화 중지를 허용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티머니 페이가 실행이 되는데요. 시작하기 누르게 되면은 자, 기본적으로 본인인증을 좀 해야 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전체 동의를 누르시고요.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랑 뭐 1, 2 누르시면 되고요. 휴대폰 통신사,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랑 인증번호 전송을 누르게 되면은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니까 그 메시지 입력하면 되고 본인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등록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본인인증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자, 이벤트 페이지니까 닫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러가지 카드들이 모양이 있을 텐데요. 맨 왼쪽에 있는 기후동행카드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발급하기 있죠. 기후동행카드 발급 후에 최초일에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픈뱅킹 참여기간 자동이체 약관 체크하신 다음에 계좌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은행을 선택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 좀 최적화되어 있어서 토스뱅크를 했습니다. 보통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가 최적화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앱들 쓰시니까요. 은행에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좌 인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티머니 숫자가 날라오니까요. 요 번호를 나중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계좌번호 입력을 하시고요. 계좌 인증, 방금 했던 그 숫자 세 가지 넣는 거 있죠? 요걸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RS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이제 6자리를 입력을 하는데요. 자, ARS 인증 요청하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화가 걸려오고요. 받은 다음에 자, 생년월일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다 끝나게 되면은 맨 밑에 등록 완료가 활성화되니까 누르시면은 완료가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발급 방법 모바일 갤럭시폰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좌가 등록된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발급하기를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안내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하셔서 쭉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아이폰은 아직까지 미지원인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제외 구간 나옵니다. 서울 지역만 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모두 서울 지역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신분당선은 제외가 된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자, 따릉이도 사용할지 안 할지 내용 좀 보신 다음에 밑에 있는 발급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전기권 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 체크하시고요. 약관 동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비용을 선택할 텐데요. 따릉이 포함은 65,000원, 따릉이 필요 없다고 하면 62,000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릉이 별로 쓰지 않을 거라서 62,000원 선택하고요. 발급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용 개시일 남다. 언제부터 한 달 동안 쓸 것인지를 설정하시고요. 충전수단, 아까 등록했던 계좌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금액 확인하신 다음에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었는데요. 기후동행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설정하는 게 좋거든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주교통카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앱을 켜지 않고 바로 결제되는 교통카드이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주교통카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별표가 붙습니다. 주교통카드로 설정된 걸 확인한 다음에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앱을 켜지 않고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구매 시 등록한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6만 2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바일 은행을 필수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숫자 등록하는 거라든지 금액 나가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 앱을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홈화면에서 상단을 한번 내리게 되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뜰 텐데요. 한 번 더 내리게 되면은 자 NFC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꼭 키셔야 됩니다. 한 번 키게 되면 기본 모드로 나오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기존의 교통카드 대듯이 핸드폰을 갖다 대시면 됩니다. 기후 동행카드 설정한 경우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팀원이 교통카드로 전환을 하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 하면은 기존에 삼성페이 교통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걸 꼭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후 동행카드를 따로 발급해야지 이 메시지가 안 뜨면서 계좌 등록부터 되니까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